내 만신에 죽은 대로 오룡공수 전 내려볼 때 이 김호중 씨 먹을 록 많고 입을 록도 많고 이름을 갖다 하늘을 찌르라는 사주고 그런데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 알게 모르게 남들은 몰라. 여기까지 이 사람이 김호중 씨가 여기까지 쓰기까지는 많이 힘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노력을 또 많이 했고 또 욕심도 냈고 그런데 하나의 욕심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음악을 이제 가요제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또 나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여기 이제 뼈 들어간 거란 말이야. 뭐 성공률은 80% 그러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미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신명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다 베푸는 마음. 나 혼자서 다 가지려면 욕심이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 먹을록 입을록 다 많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때는 뭐 이 길을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왜 좌절이라는 게 없었겠어. 그러나 어차피 내가 이 길을 들어서려고 했으니까는 나 이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해갖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이제는 내 욕심은 다 채워졌다고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갖다 뭐 나쁘기는 사람 아니야. 욕심이 있다 내가 끝까지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 끝날 때까지 말하자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다하는 거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인물도 잘생겼고 아니 저놈은 밥벌이 훌륭해 내가 그랬어 사실은 이제 보고 진짜 잘한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동안까지 이제 많이 힘들었잖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치근하고 진짜 눈시울을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보니까는 이 왕관 쓰두구만 진 뭐 선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때 한번 내가 봤는데 눈을 갖다 촉촉해서 하는 거 보니까는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자기가 해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면서 또 자기의 또 이 작심이 있겠지. 끝까지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해보고 싶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훌륭하고 잘할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사주에 다 타고났어. 대중 이제 음악계에서도 인정을 했잖아. 더 승승장구로 갔다 올라가야 올서부터는 서른 살 신미생이 대운이 들어오면 대운이 들어온다고 봐야지 돼. 내가 참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팬이라는 팬이야. 그리고 이제 훌륭하게 일어설 수 있고 그 많은 재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해 연에는 건강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세요. 그리고 사람이 내 사주가 타고난 사주지만은 또 노력을 해서 변동수도 있는 거야. 변화. 김호중 씨를 보면은 노력을 많이 했어. 노력을 해갖고 내가 변화를 준 거야. 사실상은 변화를 준 거야. 이 사람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승승장구하지. 올해는 그래도 이 건강을 많이 챙기고 그러면은 괜찮아. 해외 생활도 괜찮아. 좋아. 그러니까는 뭘 걱정을 해. 10월 1일 생은 뭐 이 식복이고 뭐고 다 타고났는데. 이름을 날리는 사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